28번 이상민, 9번의 안승근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세일, 33번 이상준, 66번 최성호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심의 점프볼로 나의 공격 정면에서 스프링 무브 이후에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샷클락 7초 남은 상황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벤치에서 공격 제한 시간 석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패스 이후에 에이패스! 아, 지금도 박세일과 이상준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내줬고 다시 한번 3포인트도! 자, 네, 3포인트는 원. 내가 내주고 석점 들어가! 대응하는 순간입니다. 또 다시 석점 들어가자. 이제 석궁시에 이렇게 뛰어주면 좋은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미들라인 슛! 들어갔습니다. 크라인 선수들도 계속해서 따랐고요. 리바 3포인트 뒤쪽으로 최성호 선수가 21대 1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성호 선수가 2쿼터 막판에 좀 첫 번째 경기 3쿼터 시작됐습니다. 3포인트의 공격으로 시작됐고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투접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3포인트 이어서 투 선수가 3쿼터의 적득점이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곽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하는데 드리고요. 이후에 미들레인 슛 들어갔습니다. 45초가 남아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철현 선수가 좀 전에 뛰어들었죠. 가로채기 이후에 연속 득점 트리플. 크나이 선수 석공을 전개하는데 김경수 선수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레이어 들어갔습니다. 크나이의 공격 미들레인 슛 김경수가 만들어냅니다. 예, 지금 뭐 4쿼터에 빠르죠. 베이스라인 쪽 타고 들면서 다시 한번 리버스 레이어 나이. 예, 크나이 선수 마지막에 백상락 선수의 3점 슛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경기에 아직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요. 그대로 레이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 맞췄거든요. 이상준 아 크나이 3포인트 이거 디펜스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들면서 올라갈 때 야 이렇게 경기를 끝나 이상진 선수가 박스원에서 넣었는데 여기서 크나이가 리바운드 잡을 줄이야. 정말 예측을 못했고 한 번이라도 3포인트 던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나이가 41대 40으로 마지막에 리바운드 하면서 경기를 이겼습니다. 많이 앞서가면서 네. 조금 크나이로서는 어렵지 않은 경기였나 싶었는데 4쿼터에서 대역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네. 그 작전 시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가 좀 이제 수비를 좀 이제 항상 끈적하게 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같이 이제 수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집중해서 좀 따라갔던 게 좋은 네.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3쿼터까지는 점수차가 12점 차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질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경기가 너무 넘어갔다는 것보다 네. 분위기가 한 번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쿼터에 그게 또 다 같이 열심히 한 게 좋은 분위기로 와가지고 제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4쿼터에 역전을 할 수 있었던 발판에는 또 23번의 백상락 선수의 그 3쿼터 마지막에 석점 슛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선수들끼리 그때 어떤 기분 같은 거는 어땠었나요? 사실 저희 또 제일 큰 형님이시고 회장님이신데 네. 네. 또 그 순간 좋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저희가 또 형님을 믿고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다른 어떤 팀이 올라와도 좀 견제되는 팀이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런 거 네. 다 이제 잘 모르는 팀들이 전국대다 보니까 네. 거의 잘 정보가 없는 팀들이어가지고 네. 매 순간 열심히 하던 대로 항상 저희 플레이 잘 하자고 해서 저희 플레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아마추어 농구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친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주로 여가 시간에는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일단 농구를 이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연습을 네.
저희 형님이 또 체육관 대관을 잘 해가지고 아, 네. 양산시에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연습도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씩 꾸준히 체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뭐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몸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만약 우승을 한다 그러면 뭐 팀적으로 어떤 휴가나 이런 계획 같은 걸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따로 휴가는 없고 네. 아 저희 또 마태형 회장님이 회장님 또 친구분이 창업이 형님으로 계신데 네. 우승하면 200만 원을 쏘시겠다고 개인 사비로 200만 원을 예예 예. 저희 또 회장님도 100만 원 다른 친구 또 여기 네 준석이 형님이 또 100만 원 어 큰 형님 세 분이서 이렇게 네 홀로 해주셨습니다. 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 없이 네 400만 원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선수들에게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팀 동료들 굉장히 잘 뛰어줬고 오늘 혹시 같이 오신 그 팀 메이트 같은 선수들이 있나요? 그 뭐 경기 관 아 팀 관계자분들이나 매니저분들 혹시 같이 오셨나요? 아니, 거리가 저희가 경남 양산도다 보니까 네. 못 온 선수들도 많고요. 네. 같이 모두 거의 다 선수들만 위주로 왔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나요? 자차로? 네 자차로 저희 차로 몇 시간 정도 걸리셨나요? 4시간 30분 정도 굉장히 네. 400만을 위해서 네. 4시간 30분을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한 3시, 4시 정도면 마무리가 될 텐데 또 그때 바로 창원으로 내려가시나요? 네 바로 내려가죠. 내일 또 다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메라 보고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항상 하던 대로 네. 끈적한 농구, 카나미나 농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큰아이의 9번 안승근 선수였습니다.